이해하기 쉬운 지방선거 정책선거 이야기 승희 보기의 동네 산책. 어? 승희야. 지금 보니 여기 길이 좋아졌다. 도로 포장한 지 좀 됐어. 전엔 울퉁불퉁해서 다니기 불편했잖아. 위험하기도 하고. 구기야, 나 저상버스 처음 타봐. 그래? 요즘 우리 동네에도 저상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 오, 그래? 어? 저기 봐.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 생기나 봐. 우와, 정말 잘됐다. 얘기하면서 오니 금방 온 것 같네. 응, 오랜만에 동네에서 시간 보내니까 좋다. 근데 우리 동네가 원래 이렇게 좋았나? 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 도로도 좋아지고 저상버스도 많아지고 특수학교도 생기고. 그거 다 저번 지방선거 때 공약들이었잖아.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지방선거? 아, 그 한꺼번에 여러 명 뽑았던 선거 말이지? 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듯이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해 일할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지역의 중요한 일을 우리 대신 결정하고 처리해. 그게 바로 지방자치지. 지방자치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해. 근데 왜 그렇게 여러 명을 뽑아? 우리가 사는 경기도는 사실 엄청 넓잖아. 사람도 많고 그럼 할 일도 많겠지? 그래서? 하는 일에 따라서는 지역의 일을 대표해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를 통해 동네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필요없는 조례는 없애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의 학교,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감을 뽑아. 또 크게는 시나 도에서 일하는 사람도 뽑지만 시나 구, 군에서 일할 사람도 뽑아. 우리가 사는 경기도 과천시를 예로 들자면 경기도에서 일할 사람, 경기도 안에 있는 과천시에서 일할 사람을 따로 뽑는 거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지방선거에서 7명을 뽑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뽑는 거였군. 근데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뽑아야겠어. 이렇게 내가 사는 동네가 좋게 바뀔 수 있잖아. 좋은 대표를 뽑기 위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뭘까? 나 뭔지 알아. 정책선거 말이지. 후보자가 국민에게 공약을 발표하면 국민이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공약이 많은 후보자를 투표로 뽑는다. 후보자의 성격, 고향, 학력보다는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을 정책선거라고 하지. 정책선거 4단계. 1단계, 후보자는 선거 때 자신의 공약을 국민에게 자세하게 알린다. 2단계, 국민은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 마음에 드는 공약이 많은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3단계, 당선인은 대표로 일하는 동안 자신의 공약을 지킨다. 4단계, 국민은 당선인이 공약을 잘 지키는지 지켜본다. 사실 공약을 보면 다 좋아 보이긴 해. 진짜 좋은 공약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좋은 공약이지. 난 선거 전에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보려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봐. 1.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잘 담겨있는가? 2. 지금 필요한 공약인가? 3. 여러 사람이 만족할 공약인가? 공약은 선거 공보와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 투표 안내문과 함께 도착하는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공약이 잘 설명되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 가면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지. 좋았어! 나도 누가 어떤 공약을 내는지 꼼꼼히 볼 거야. 좋은 공약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 그래서 우리 동네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해하기 쉬운 지방선거 정책선거 이야기.